풋볼 보헤미안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홍현석의 트라브 존스포르 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압둘라 아부즈 트라브 존스포르 감독이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 홍현석도 이적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절차 때문에 홍현석의 입단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현석은 벨기에 클럽 KA 헨트에서 공식전 기준 97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올리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에 홍현석은 지난해 6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으며 유럽 내 여러 빅 클럽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팀이 바로 트라브존스포르였습니다. 트라브존스포르는 튀르키예 슈페르 리그에서 우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클럽입니다. 리그 우승 7회, 튀르키예 컵 우승 9회를 차지했으며 지난 2023-24 시즌에도 리그 3위를 차지한 강호입니다. FC 서울을 지휘했던 세뇰 기네슈 감독의 이름이 이 팀의 홍구장에 헌액되어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 레전드로 평가되고 있으며 과거 이우룡도 이 팀에서 몸담았습니다. 여러모로 한국과는 인연이 많은 팀인데요. 트라브 존스포르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전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면서도 기술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찾고 있었고 홍현석이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입니다. 욤나 손하베르 등 다수 튀르키예 매체들은 아부즈 감독이 직접 홍현석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내비쳤으며 홍현석이 팀에 합류하면 팀의 공격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홍현석의 창의성과 기술이 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인 것입니다. 홍현석도 이번 이적건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직접 드러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트라브 존스포르를 유럽 변방 리그 클럽이라며 좋지 못한 결정이라고 이를 비판했는데요. 홍현석은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전트의 권유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결정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홍현석은 자신의 이번 이적 결정이 생각보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다소 당황한 듯한 느낌인데요. 비단 한국 팬들만의 생각은 아닌 듯합니다. 벨기에 축구 전문 매체 발풋에 소속된 로이 구스 기자는 튀르키예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홍현석의 기량을 튀르키예 팬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이번 이적에 대해서는 예상 밖의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로이 구스 발풋 기자는 2024년 8월 19일 튀르키예 매체 카라니데즈 손 노크타와 인터뷰에서 홍현석은 정말 훌륭한 선수다. 그는 헨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창의적이며 1대1 상황에서 강하고 빠르다. 마무리 능력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이미 뛰어난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 슈페르 리그로 가는 건 좀 놀라운 일이다. 유럽의 소위 빅5 리그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트라브 존스포르행 역시 좋은 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적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본래 홍현석은 이적이 확정된 후 곧바로 튀르키예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인해 상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적에 필요한 서류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되었습니다. 본래 홍현석은 19일에 트라브존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며칠 더 늦춰지는 분위기입니다. 트라브 존스포르는 모든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홍현석이 빨리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팬들도 홍현석의 합류를 무척 기다리고 있다는 게 튀르키예 매체가 전하는 현지 분위기입니다. 홍현석이 트라브 존스포르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이며 새 역사를 써 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